여자친구를 모텔방에 가둬놓고 이틀 넘게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벌인 일이라는데요. 피해 여성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잠시 후 경찰이 골목에서 나오는 남성을 붙잡아 순찰차에 태웁니다. 50대 여자친구를 30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한 50살 A씨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여자친구는 이틀 동안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A씨가 잠시 담배를 사러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감금 장소에서 300m 떨어진 이곳 시장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자가 나간다 내려왔는데 경찰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4명이 거의 갔다 오는 거 같아요. 발견 당시 여성은 다리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막 쓰러져가지고 거의 막 실신되다시피 막 보니까 다리에는 막 멍이 들어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다리를 집중적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2년 정도 사귀었는데 술만 마시면 바람을 피운다며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담배를 사고 모텔로 돌아가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멀리 못 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감금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